다음으로는 한국항공 우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락사고 관련해서 이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잡혔는데 승소라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T-50B 전투기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이 추락사고의 이제 책임은 이제 항공우주가 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18년도 6월 달에는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으로 너네가 한국항공우주가 106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카이는 우리는 그 수용하지 못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재판한 결과 지난 16일에 재판 결과 나왔고 그 어저께 19일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한 결과 전면 기각. 그러니까 재판 공군의 이제 요구 사항을 재판부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항공우주 입장에서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재판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당연히 377억 원을 물어주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에게는 이제 그 중요한 재정적인 이제 그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사 입장에서 비행기의 결함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만약에 재판 결과로 밝혀진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방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다른 국가에도 전폭적으로 이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 결과가 해당 매출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앞으로의 실적까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현대차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콜 관련해서 시간 외에서 우선주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세타 엔진에 대한 그 결함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2.1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쌓겠다고 어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현대차 영업이익이 1조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2.1조라고 해서 적자로 이제 따로 이제 그 장부에 기입하겠다는 것이죠. 대손 충당금은.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는 이제 현대차의 이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지만 정의성 회장 체제에서 과감하게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사실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현대차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하지만 3분기에 적자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네, 적자 전환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발언을 했다는 점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공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